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맵에서는 현재의 모임이네요. 예, 무난한 현재의 모임이 초보자한테 좀 좋은 맵이죠. 현재의 모임이 돈도 잘 벌리고 기지 안에 이제 깃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다섯 개 바로 기지 근처에 달려 있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제 기지 안에 뭉쳐 있기 때문에 리퀴즈 포인트가 자원 방어라든가 기지 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쉬운 종족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도지 클랜의 후아님, 엘다 선택해 주셨고, 키치님, 예, 주모 클랜의 키치님께서는 임페리얼 가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스펙트 포탈 지어주고, 플라즈마 발전기 하나 지어주고 있습니다. 본싱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가디언 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 문대 등장하고 있고,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가디맨 두 군데, 데크프레스트 엔지시어 하나, 보병 지휘소까지 설치해 주고 있고요. 간만에 보는 경찰 배너인데,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자, 방산비리가 또, 자, 이런 배너 달고 패배하면은 그 방산비리입니다. 국방부의 색깔을 하고 있고요. 한국군인가 보네요. 자, 한국군인가 봐요. 자, 위쪽에 추가적으로 발전기 하나 지어주고 있고, 오른쪽에 전략 지점 깃발 올려주고 있는 가디맨들. 그렇고, 그럼 그렇고, 자, 엘다의 가디언들도 두 군데 정도 등장한 다음에 깃발 열심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본싱어가 여기저기 움직여주면서, 예, 파워, 정찰 성지 올려주고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깃발도 먹어주고요. 이 맵이 왜 부자 맵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근처 여기 여섯 개까지. 그니까 한 구역 안에, 그니까 자기가 어지간하면 기지 안쪽에서 커버 칠 수 있는 곳 안에 여섯 개가, 자원 여섯 개가 한꺼번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중앙 쪽, 이제 여기까지 먹고 나서 중앙 쪽에서 싸우면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요. 피지컬에 따라서는 근데 실력이 좀 많이 밀리면 아마 기지 안쪽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일단 다크리퍼를 선택해주셨습니다. 후아님. 자, 키치님의 커맨드 문대가 좀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동성 면에서는 역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스위치 달아주면서 이동속도 증가시켜주고요. 자, 근데 근접 붙으면 좋을 거 하나 없거든요. 자, 이거 근데 와,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데미지 피해만 좀 많이 받고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리프 이용해 주면서 쭉쭉 따라가주고 있어요. 자, 장군님 프리스트 덕분인지 조금 버텨주긴 있긴 한데 헤비볼트 포탑을 여기다 설치해주면서 일단 방어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은 미리미리 다 박아주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 된 거 없기 때문에 고생 꽤나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원거리 맞을 바에야 차라리 근거리 좀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장군님 팀. 자, 뚜껑 하나 설치해준 김에 장군님 지금 차라리 지금 근접 들어가서 근접으로 묶어버리면 어차피 근조전에서 원거리 데미지 안 받으니까 하나는 뭐 가드맨을 처리하고 하는데, 자, 서비터 아, 예, 테크볼트 엔지시오 일꾼 자, 힘들었죠? 자, 위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헤비모터 포탑 공유 들어가고 있는데, 아, 데미지 빨리 떨어지면 보세요. 예, 녹습니다. 헤비모터 포탑 차라리 이러면 삭제하는 게 낫지 않나요? 파괴됩니다. 아, 돈이 약간 좀 아쉬운 상황. 두 번째 전략 지점까지 파괴가 되면서 돌에 대한 피해가 2만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위쪽으로 돌아가서 가드맨, 지금 공격을 할 때보다는 다시 한번 더 내실 좀 더 다시 좀 다져보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병 지휘소 안쪽에 일꾼이나 뭐 가드맨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정거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다크리퍼가 위쪽에서 하는 것도 공격 들어왔어요. 가드맨들도 지금 어디 나와서, 아,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도 아예 공격 쪽으로, 예, 방향을 돌려놨어요. 이쪽에서 차라리 정찰 성장을 파괴하겠다. 자, 근데 방어군이 없는 이상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도 피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 피해가 좀 더 극심한 건 임페리어 가드거든요. 어쨌든 헤비터렛도 하나 박살이 났고 깃발도 하나 내려갔기 때문에, 자, 엘더 쪽에서 가디언들로 방어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드맨들로 방어. 지금 일단 공격하는 것 자체는 일단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친구들은 아니어서 오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군님 팀 가지고 일단 양측 공격, 예, 서로 간에 빈집털이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크리퍼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제 이쪽 위쪽 유적 깃발 쪽에 깃발을 내려주고 있고요.
자, 장군님 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예, 정찰 성지가 박혀 있습니다. 자, 지금 공격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충원. 자, 장군님 너무 도망 열심히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아군 가드맨들도 커버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장군님. 자, 아래쪽에 깃발 아직 안 먹었다는 거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플로즈마 발작기 다시 한번 지어주고요. 내실로만 가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피해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깃발 다시 수복해 주면서 내실 좀 가야 되겠죠. 자, 위쪽에 다크리퍼 아예 릴리 깃발 올려버립니다. 자, 헤비볼트 포탑 다시 한번 설치해주고 있고요. 자, 이 티어 올라가는 와중에 문제는 깃발을 좀 많이 점령을 안 해놨기 때문에 뺏긴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 2티어 올라가더라도 유비지비가 감당이 될까 생각이 드네요. 자, 98-10. 자, 80-30. 전기 자원은 임페리어 가드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리퀴션 포인트 자체만으로는 임페리어 가드가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라고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완전 엄폐 지역 안에서 이제 정찰 기지가 사용을 합니다. 양측 다 사격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뭐 건물이니까 좀 더 버티겠죠. 엘라 자체가 이제 대건물 데미지가 그게 엄청나게 높은 친구들은 아니라서. 자, 하나 다크리퍼 쓰러지고요. 이제 사정거리가 닿지가 않아요. 보더랜드2는 나 다 깼는데 보더랜드2 진짜 정말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다시 키울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보더랜드는 잘 만든 게임. 자, 여기서 커맨드 분들 안에 근접 들어가다 나머지 변호들로 지금 예, 다크리퍼 마저 노려줘야 돼요. 자, 일단 하나부터 다시 조질 생각인가요? 장군님 팀 쓰러졌나 보네요. 예, 사라졌습니다. 아, 요쪽에서 나 아래쪽에서 때려주는 친구들을 커버 칠만한 친구들이 없어서 지금 그걸 일꾼으로 해줘도 되거든요. 나면 나름 근접에서 조금 버텨요. 예, 물론 다른 일꾼만큼만 좀 더 버틴다는 얘기겠지만. 자, 2티어 타고 테크플레트 엔지시가 다시 한번 더 등장합니다. 자, 기갑이라도 좀 빨리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2티어 자체는 임페리어 가드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자, 엄마는 되면 2티어 올라가자마자 헤라운드로 바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직 상황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자, 과연 이 기계화 사령부에서 등장하는 기갑들이 방산비리를 좀 책임져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왼쪽에서 아 보병지에서 공격 받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버틸만해요. 기가 자 여기 있는 병력들 다 들어간 다음에 싸워야죠. 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발정이는 충분하니까 네 정찰 성지를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가장 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아직 못 먹은 깃발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가드맨들 가면서 일단 방어 들어갑니다. I will walk. My devotion is assured. 자, 테크프리트 엔지니어 다시 한번 등장해주고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건물 뒤쪽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 임페리어 가드의 보병 지휘소. 아, 이 점이 이거죠. 이러면서 임페리어 가드는 저 안에 들어가면은 플라즈마건까지 다 쏠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건까지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는 예, 월등히 지금 다크리퍼가 공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월등히 높다는 거인데 바실리스크? 의외네요?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보다 헤라운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지금 가드맨들이랑 같이 이동해주면서 그러니까 싸울만한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바실리스크 등장하고 있습니다. 키치님 자, 어쨌든 간에 바실리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방부의 선택이 과연 맞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굳이 바실리스크를 안 가고 헤라운드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가드맨들 아 깃발 내려주다가 모를 박았고요. 장군님 팀 들어갑니다. 자, 바실리스크 포격 들어가면서 일단은 아 깃발 내리진 못했어요. 자, 내리지 못한 게 좀 서럽긴 하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내려주고요. 일단 바실리스크 등장과 동시에 이제 헤라운드만 좀 스팸이 좀 된다면 하겠는데 3티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키치님
반면에 엘다 이제 서포트 포탈에서 팔콘 그라브 탱크 나오고 있는데 자 기갑에 대한 준비책이 좀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키치님이 소극적이라 너무 소극적이라 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만 더 막기만 하거든요. 아 가드맨 한 분 해체. 이게 바실리스크 마녀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헤라운드 좀 낫지 않았나 싶었고요. 팔콘 그래브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팔콘 그래브 탱크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예, 바실리스크도 이거 약간 생존하기 약간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바실리스크 지원에 카스킨으로 밀어낼까지 지금 시간이 되려나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되네요. 기갑을 자르면 센티넬을 좀 등장을 해줘야 하는 건 확실히 좀 빨리 좀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자 바실리스크는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자 장군님 근처에 지금 할리퀸이 있습니다. 할리퀸 자 근처에 가드맨들인데 얘네 노업 가드맨이라서 가드맨들에다가 투자를 안 하시고 지금 거의 돈을 키치님이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벌써 지금 자원이 6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자원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가드맨들 모랄빵 나고요. 자 키치님 이렇게 GG 선언하게 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되겠네요.